자, 이번에는 사형식 수동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형식도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요? 목적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짠짠짠을 만들 때 얘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얘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뭐 사주었다. 나에게 반지를 사주었다. 뭐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나에게 반지를 사줬대요. 나에게 반지를. 자, 수동태로 만듭니다. 자, 어떻게요? 짠, 짠, 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반지를 사서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쵸? 수동태 was bought. 이렇게 가고요.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죠. 그쵸?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수동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안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는요,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되면 수동태 구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ring을 주어 자리에 빼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짠짠짠 가잖아요. 어떻게 갈까요? 반지가 주어 자리에 오죠. was bought 이렇게 가겠죠. 다시 by him 갑니다. 그럼 요 me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근데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는요 전치사를 붙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전치사는요,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to를 쓰지만 이 by, bought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래서 for me, by him 이렇게 쓰면 수동태 구문이 만들어져요.